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단순히 그 남자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뭐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화약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어떤 게 보일 수가 있어요. 뭐 아이들이 그 물가에 있는데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말리잖아요.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좀 말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또 자꾸 극렬적으로 반대하면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아까도 좋은 게 나왔지만 좀 시간을 두면서 또 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의외의 또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지연 작전을 써요. 그리고 뭐 33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건 좀 생각이 다른데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저는 김대현 선생님 지금 말에 좀 동의하는 그 의견인데요. 왜냐하면 두 분 전문가가 반대한다고 네. 그러셨어요. 지금. 왜냐하면은 우리 그 커플 매니저인데 네. 지금 33살 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사랑은 저는 사실 사랑 지상주의자예요.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남편도 사랑하세요? 아, 물론 사랑하죠. 네. 그쪽도 사랑하나요? 아,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. 김태희보다 이쁘다고 늘 얘기하니까. 그건 네. 아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지금 33살이면 사실 좀 급하긴 해요. 뒷자리가 뭐가 급해요? 여기 38이에요. 네. 네. 뭐 또 지구와 또.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사순잔치 할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여성이 이제 33살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나라 지금 평균 초혼결혼 정년기가 29.2세예요. 근데 정년기가 아니죠.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저 41살 가만 계세요. 41살.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정말 이 그 우리 김 선생님처럼 지연 작전을 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또 그렇지. 이런 정말 내가 이 사랑이 변함이 없는지 느껴보면 되는데 저는 여성은 사랑은 늘 변한다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 사람을 만나 올인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최고인 것 같지만 네. 그래. 절대 급하지 않아요. 지금 100세 시대에 좀 늦게 가면 어때요? 급하지 지금, 않아요. 네, 뭐 지상열 씨도 지금 아, 제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. 맞아요. 20대 여성을 해드리고 싶어요. 네? 안 돼요. 홍유진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이분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.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셔야죠. 옷이 너무 빨개서 그런지 팔광 같아요. 네.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. 지금 물론 저도 지금 딸이기도 하지만 제가 딸을 가진 엄마의 입장이기도 그렇죠.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여자로서 유일하게 허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당연히 반대할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이 엄마가 어느 정도 반대도 할 만큼 했어요. 그래도 지금 이 딸은 끝까지 하고자 하는데 결혼의 선택, 내 인생의 선택은 1차적으로는 본인 당사자의 몫이에요.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부모라 하지만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한다. 무조건 이 사람하고 해라.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은 부모한테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여자는 아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고 갈등을 한 결과 끝에 내린 결론이거든요. 근데 그걸 존중해줘야 돼. 나는 그걸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그 부모님도 조금은 좀 잘못된 어긋난 그런 불완전한 사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. 차이가 있는 네. 게 뭐냐면요. 요새 그 보통 한 집안에 자녀들이 한 명, 두 명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전부 귀했어요. 귀하게 키웠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삶의 고난에 부딪히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결국 헤어져요.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집안은 더 폭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너무 부정적인 걸로만 아니, 생각을 하는 거고 결혼도 제 생각은 예. 이혼하는 게 그렇게 그 무슨 한 인간이 파탄 나는 겁니까?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. 그 여성분들의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걸 느끼게 되는데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여성 잔혹사를 이야기할 때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할 때 그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요. 부모가 맺어준 사람한테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다요. 그렇지 않나요? 본인, 옛날에 예전에 여성들이 네. 가장 그 당시 여성들의 고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가지고 딜레마에 빠졌던 문제라고요. 지금 옷만 우리가 양복을 입고 있지만 뭐가 달라진 겁니까? 19세기하고. 성인이 된 한 인간이 자기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혼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결혼이라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면
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? 근데 김태현 씨 지금 아니,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. 근데 김태현 씨 화 안 내면 안 돼요? 김태현 씨 화내는 좀 화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왜 깜짝 놀라게 되냐면 전 여성들이 더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서워지겠어요. 우린 낭만적이지 않아요. 왜 무서워지는 현실? 낭만은 개뿔 힘들어 죽겠는데. 바로 그런데. 낭만 무슨. 반대한다, 뭐 찬성한다, 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피부에 와닿게끔 저는 왜 상대방 부모님이 왜 반대하는 거예요? 지상렬 씨요? 그냥, 예. 그냥 반대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. 지상렬 씨. 아니 근데 지상렬 씨 자신 없으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은 제가 주변에도 얘기하거든요. 야 지상렬 씨 같은 남자 되게 드물다고. 진짜로 좀 자신을 갖고 과감하게 행동해 보세요. 김경만 씨 상렬형 되게 괜찮아요. 네 괜찮아요. 저 김경만 씨 제가... 그러면 저 지상렬 씨하고 사귈 용이 있습니까? 저희 부모님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얘기 좀 할게요. 그 여자친구네 저기 인사하러 딱 가면은 뭐 아니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반댈세 이것도 아니고 손 딱 잡아서 왜 하필 내 딸인가? 남들이 얘기합니다.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은 대부분 불행하더라. 재밌는 게 결혼 생활에서 나 행복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주변에 본 적이 별로 없어요. 대부분 살기 힘들어 저놈의 머시기 머시기 하면서 막 미안하다. 하고, 예. 미안해. 아 예, 뭐 꼭 특정 인물을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. 근데 그분들이 힘들어 할 때 부모가 찬성을 한 결혼에서는 그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아요. 근데 문제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속에서는 쉽게 그 핑계를 거기다 돌린다는 거예요. 아, 우리 부모가 반대했는데 결혼해서 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. 행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를 좀 던지고 싶어요. 이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그러는데 현재 느끼는 행복이 중요한 것인가, 미래에 느끼는 행복이 중요한 것인가. 그다음 두 번째는 행복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. 자신 안에 감정에다 둬야 될지,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에 둬야 될지. 또 하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과연 중요할지,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객관적인 행복이 중요할지.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 다들 얘기를 하죠. 경제적인 여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뭐 집안, 재산, 뭐 그다음에 직업, 부모 이런 것들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주변의 상황이에요. 근데 배우자인 사람 자체를 놓고 볼 때 뭐가 있느냐? 성격이나 성향, 꿈과 비전, 그다음 도덕, 윤리관, 그다음에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감이거든요. 과연 살아가면서 내가 같이 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따져본다면 이것도 역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양 원장님이 진짜 양 원장님이 진짜 저 지금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란 거 알아요. 지금까지 사실 조금 양 원장님이 굉장히 이 언변이 좋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하시고 오늘은 진짜 완전 준비해 오셨어요 지금. 아, 저가 왔어요? 네 지금. 아까 왔어. 이봐요, 내가 먼저 했던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저기 양재진 선생님은 그 말씀이 그냥 귀에 쏙쏙 그냥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. 제가 느낀 거는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민감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김태훈 씨는 결혼을 한 거에 대한 후회에 대한 얘기를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이 안 된 것 같아요. 진짜 우리 지성렬 씨 네.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. 근데 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뭐 종근이 형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30대 이제 초반이란 말이죠. 어른이에요. 그러니까 이 따님의 그 의견에 좀 따라주는 게 되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남자친구도 저 뭐 그 VCR에서 봤지만 사람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아, 저분은 재현 때문이에요. 배우예요, 배우. 난 재현 배우인지 알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지만 자산이 꽤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. 네,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는 왜 같은 일을 갖고 저런 얘기를 못하는지 저는 어떤 얘기냐면은 어찌됐든 이제 자기 몫이니까 지금 자기 의견대로 하되 중요한 것은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부모님 엄마 원망을 하지 말라 이거죠. 그렇죠. 엄마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어. 뭐 원망만 안 하면은 그러게요. 많이 진짜 우리 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시간인데. 양 원장이 오늘 앞으로... 머리 스타일 바꾸셨네요. 네, 네. 머리가 오우야 소가 핥아준 것 같은데.
아, 너무 지적을 하기가 죄송해요. 멋있어요. 멋지세요. 저는 결론은 같은데 이르게 된 과정은 좀 고민이 있어요. 저도 우리 지금 중3인 딸한테 물어봤어요.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래요? 그랬더니 우리 딸도 대답을 못해요. 의외로. 하트면 그 나이면 당연히 내 사랑 찾아가야지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도 고민하고 있어요. 대답을 못해요. 지금 그 중3은 고1을 되기 위해서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야? 너무 빠져버린 건가 아니야? 근데 저도 이 엄마의 그 걱정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라도 충분히 그럴 것 같고 지금 보면 남자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. 그렇죠. 그 남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. 그런데 이 살해자의 딸을 한번 보면 대학원 나왔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벌이할 수 있잖아요. 남편 월급의 반 정도를 시부모 부양하는 데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 됨됨이 자체는 이제 훌륭한 거라고 봐요. 그쵸. 거기다가 자기 부인이 자기가 딸이 좀 더 벌어서 보태고 살면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건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역시 변호사답다. 그러면 잘 살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. 저는 어른들이 그 지혜 있는 그 총명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딸한테 너 위험하니까 위험을 피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 총명함을 지혜를 전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. 지금 장진영 씨가 너무 얘기 잘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중3하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뭐 3년 병치레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금 그런 거는 좀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우리 저 내가 참 좋아하는 양재진 원장 또 얘기 멋있게 가지고 내가 이걸 껴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자신이 개척하면서 즐기는 인생이 자기의 인생인 거지. 다른 내가 하는 그러도 돼요. 관계를 들어봐봐. 여기서 입이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과연 그 딸이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런 주도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지. 그리고 딸이 뭐 결혼을 해서 뭐 이렇게 불행해지면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어머니 걱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약간 문제지만 이기심은 아니고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그치.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훌륭해요. 책임감이 너무너무 뛰어난 아들 같은데 네. 문제는 뭐냐면 이 책임감을 어느새 자기 좀 끊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같이 이렇게 좀 말레드란 느낌이 아니냐 네, 그런 생각이죠. 저는 좀 반대인데 오히려 앞으로 이 남자에게는 힘이 뭘 말해도 우리 기분 서로 사이는 틀어지면 안 돼요. 눈치 보고 계세요. 아, 나는 괜히 여기 공격했다가 또 아줌마들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. 저희 뭐 여기서 싸우고 대기실에서 웃고 뭐 이러니까 근데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? 일단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빚을 갖고 있어요. 바꿔 얘기하면 빚은 언젠가 줄 거예요. 그렇지. 대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있다. 몇 년 안에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돼서 나간다고요. 앞으로 빚도 갚을 가능성이 크고 남동생도 따로 경제활동을 할 거고 남동생이 돈을 벌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될 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그렇지만 돈을 합쳐서 간병인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그 간병을 도와줄 사람을 구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마당에 희망이 보이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는지. 제가 삼이자 선배님하고 안문현 씨, 김대현 선배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. 네. 신랑 까미 둘이 있어요. 네.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사례자 같은 빚이 좀 있고 네.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고 근데 신랑은 썩 괜찮아 보이고 신체 건강한 남자예요. 그 다음에 B는 집안이 굉장히 부자예요. 근데 이 남자는 직업이 없어요. 그 다음에 허리도 약해. 허리가? 결정적이군요. 주한판 빚이 낫지, 빚이. 그 다음에 결정적인 약간의 고혈압도 있어. 근데 왜 A는 안 형님 신랑감이고요. A는 신랑감이고 B는 지체네요, 지체.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 변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셨어요. 아니 고혈압 정도 빼줘야지. 아, 너무 B를 극단적으로 몰아서 고혈압 하나 빼줘야지. 저는 B 신청하겠어요. 왜요? 어차피 나이가 드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된다. 생기고 하니까. 아,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? 네. 그래서 좀 이렇게. 아, B가
본인 얘기예요? 아니 어쨌든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이 중요하잖아 남편과 그거 아니에요? 근데 허리하고 고혈압은 너무 같다 보셨어요. 선생님 그 본인이 중요한 건 맞는데 네. 뭐 다 이제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그 주변에 그 본인들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걸 봐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희는.